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리학입니다. 이 사주는 저를 찾아온 게 10년째 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를 다시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 당시에 저를 찾아왔을 때 제가 부동산 일을 한번 투자를 하라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부동산 쪽으로 일을 하고 지금 근래에 와서 다시 한번 궁금해서 부동산 문제를 저에게 질문한 사람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질문이 어떻느냐? 처음에 이분이 저한테 찾아왔을 때 지금 서울 잠원동에서 레스토랑을 했었습니다. 좀 평수가 좀 크게 했었는데 제가 그걸 정리하고 부동산 쪽으로 오히려 한번 투자를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그걸 투자를 하고 큰 돈을 벌었다. 그런데 이제 10년이 넘어서 저를 다시 한번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상황이 어떠냐 질문을 한 사주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주를 상담하면서 조금 늘 그 마음속에서 걸리는 것은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는 초보도 있고 중급도 있고 고급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코드에 맞춰서 어떤 선의 코드를 맞춰서 제가 강의를 해야 할지 늘 그것은 막연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너무 어렵게 하면은 또 초보들 입장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힘드니까 나가고 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너무 제 강의가 심심하니까 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 사주를 오늘 한번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한번 명리를 공부하신 분은 끝까지 한번 제 강의 시간을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주를 보니까 무신, 갑인, 임신, 기우다. 여성분입니다. 52세입니다. 자, 이분이 저에게 이걸 질문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사주 원판을 보자. 사주 원국을 보자. 사주의 원국 일간을 보니까 임수, 물을 갖고 태어났다. 그러면 물을 갖고 태어났으면 먼저 물이 깊은가? 물이 얕은가? 추운가? 어떤 그 기운을 보자 이렇게 보겠죠. 물이 깊은 물이냐 물이 얕은 물이냐 아니면 탁하냐 이런 걸 반드시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사주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물을 보니까 이 사주 지지를 보니까 여기에 장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하, 장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물 깊이가 인수가 조금 깊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절을 보자. 물이 있는데 봄에 물이냐, 여름철에 물이냐, 가을철에 물이냐, 겨울철에 물이냐. 여기에 반드시 정답이 있다는 거죠. 아, 봄이구나. 봄인데 계절을 보니까 2월, 그러니까 좀 한기가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이 물은 좀 차갑다, 춥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반드시 얘를 키워주려고 하면은 화기가 있어줘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자, 임수를 갖고 있다. 그러면 진신을 보자. 진신. 진신은 임수가 좋아하는 것은 갑목을 좋아한다 그러겠죠. 갑목을 좋아하고 병화를 좋아한다. 임수, 무토를 좋아한다. 이 세 가지가 진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글자가 좋은 흐름을 갖고 있을 때 대박을 칠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준 겁니다. 자, 그런데 얘는 갑목은 수는 수생목을 하고 너의 목적은 뭔가를 키우고 양육해 주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을목은 약하니까 갑목을 원하죠. 양간이니까. 병화, 태양은 나무를 잘 자라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무토는 얘가 흘러가고자 하는 흘러가는 것을 제방을 쌓아주니까 저수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무토가 없이 임수가 있을 때는 흘러가는 물이 되니까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개는 굉장히 중요하다. 얘들을 이 안으로 투입을 시켜보겠죠. 투입을 시켜서 얘들이 영양이 발휘되느냐 이렇게 보면 사주의 기분 뼈대 내가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해야 할지 도와줘야 할지 금방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주를 보니까 계절을 보니까 인월이다. 자, 그러면 격국을 한번 따져보자. 격국.
인월이니까 간목에 불화에 매이네요. 그러면 이거는 식신이다 볼 수 있겠죠. 식신. 자, 식신결이다 이렇게 보겠죠. 자, 식신격은 특성을 보자. 식신격의 특성은 뭐냐? 반드시 신강 사주에서 식신격이면 최고의 좋은 사주입니다. 신약한 사주에서 식신격일 때는 허당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신약하니까 다 누설되니까. 그래서 식신격도 반드시 그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 그런데 신강하면서 식신격이 있으면은 굉장히 좋다. 단 식신격은 뭘 봐야냐? 재성을 봐줘야 한다. 이거죠, 재성을. 재성의 유무를 봐줘야 한다. 재성이 없으면 식신에서 안고 없는 집방 그 선에서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식신격은 얘가 있으면 대발한다. 대기한다. 크게 성공한다. 그래서 식신격에서 재성의 유무를 보는 것이 좋다. 저는 만약에 식신격에서 재성이 들어올 때는 뭐든지 하라. 대박친다. 그런데 검증해보면은 신강사주에서 식신격에 재성이 들어올 때는 대박을 칩니다. 하늘에 이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이 사주도 거기에서 대박을 친 겁니다. 제 이야기 이 39세에서 49세 사이에 부동산 갖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술 속에 이룰 화복을 갖고 부르니까 저로 인해서 큰 돈을 벌고 이제 10년 넘어서 저를 다시 찾아온 거예요. 좀 성공했으면 저한테 좀 털고 가야 하는데 10년 만에 다시 오셔가지고 또 저한테 이걸 묻는 것이죠. 그래서 식신격은 재성의 유무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식신은 추진력, 배포, 배짱, 리더십, 행동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있다는 거고 얘가 없으면 그것이 약하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식신격의 기운을 갖고 있다. 근데 사주에서 신강하니까 굉장히 힘이 있다. 그러니까 재성만 만나면 대박이다. 이것을 사주에서 보여주는 것이고 그게 무엇이냐, 어떤 업적이냐 이걸 설명해 주면 그것으로 저희 역할은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주 공망을 한번 보자. 임신이다. 신 자체 임신에서 신진 이렇게 되면 여기는 술의 공망이 됩니다. 술의. 이것도 제가 하도 많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걸 다시 설명합니다. 공망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에게 가장 질문하는 것이 뭐냐? 태어난 대운, 아니 대운에서 공망이 돌았는데 공망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공망이 아닙니다 하는데 다른 데서는 제가 대운이 공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대운에서 들어온 공망, 공망이 아닙니다. 태어난 그 한 해, 달, 운, 월, 월, 이번 달이 예를 들면 술, 해가 공망이다. 이 달이 공망인 사람이다. 그러면 달이 술과 해가 공망이다 해서 또 그걸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 한 해에서 공망들은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술, 해가 공망인 사람 매년 이 달이 공망이라고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한테 그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 다른 데서 어디서 그걸 가지고 대운의 공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한 귀로 듣고 흘리시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아하 그건 아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공망 술해 있냐 없냐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공망도 잘 봐라. 어느 자리에 있냐. 저는 이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좀 본인 당사자가 심하게 겪는다 그랬습니다. 공망도 진공망이 있죠. 가공망이 있고 그리고 공망을 겪을 때 연도 연과 태어난 달 이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이건 여기에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이치도 있는데 이건 직접적으로 내가 많이 겪고 사는 브릿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보는 것이고 여기에 태어난 월의 공망이 있거나 신에 있을 때도 그렇다고 무시는 하지만 참고는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을 때 공망도 그 상황을 잘 보고 설명을 해줘야 한다. 어떤 문제에서 꼬이고 어떤 문제에서 복잡한 문제가 있는가 이런 걸 충분히 설명을 해주는 것이 이건 당사자, 배우자 자리
자식 자리, 직업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일찍 시집 온 마음은 중요하다.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술 자체가, 경술 자체에서는 왜 이 사람이 돈을 버느냐? 얘가 술이 들면서 인호술 화국을 합니다. 화, 기운 자체를 굉장히 쥐고 있어요. 쥐고 있으면서 끝내주는 정임합의를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박을 칠 수밖에 없는 사주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경우는 12운성, 이런 저는 12운성 12신살 굉장히 사주 풀 때 중요시합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좀 무시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만약에 신자는 12신살로 보면은 16술 이거 월사에 해당이 됩니다. 월사. 월사라는 것은 상속 특혜를 받는다. 생각자는 좋은 특혜를 받는다. 무슨 문제로? 토의 문제로 이렇게 나오겠죠. 월살이 좋은 나쁜 살이 아니라 부동산만큼 특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러니까 이 관계 이걸 떠나서라도 얘는 이미 이것을 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돈을 벌 수가 있다. 뭘로? 토. 왜 토냐? 토 속에 정화가 있기 때문에 정화는 현금이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부동산 속에 현금이 있다. 그 양이 굉장히 크다 이걸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좋은 기운을 받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근데 사주에 이렇게 보면은 사주에서 금과 수, 여기는 장생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는 기유. 사주를 보면 이 사주에서는 하나의 특성이 있다. 갑인이 있고 화기가 없습니다. 화. 재성이 없습니다. 만약에 사주에서 이렇게 어떤 오행이 없을 때는 어떤 사람은 사주에 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관이 없으면 남자에 대한 이 관심이 없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항상 두 가지로 봐라. 뭐가 없다. 오행에서 이렇게 화가 없으면 재성이 없다. 재물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재물을 늘 쫓아다니거나 재물을 덜 쫓기 위해서 가는 경우하고 진짜 재물이 잘 벌어지지 않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면 화기가 여기에 병화가 있는데 사주의 원판에서는 일단 암장을 빼고 화기가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뭔가를 늘 쫓고 추구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면 때와 기회만 오시면 움직이겠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런 기운을 가지고 화를 가지고 이웃을 화국을 하니까 이때 좋은 기운을 발발하게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자, 그러므로 이 재성 자체가 여자에게 재성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시어머니를 이야기해 줍니다. 아버지와 시어머니. 또 뭘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재성이니까 금전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재성이 바로 누굴 내면 관을 상생을 시키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하고 시어머니가 어떻냐? 이때 39세에서 49세에 만약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계셨다면 이때 상속을 주었을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생각지 않은 돈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시어머니가 계시니까 계십니다. 이때 만약에 오셨다면 시어머니한테 큰 상속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계십니까? 이때는 아버지도 굉장히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 이때는 아버지가 계셔도 당신에게는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체는 임수 자체는 재성을 늘 추구할 수 있는 준비를 갖고 있다. 식상격이니까 뭔가 기회만 주어져라 움직이겠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문을 찾고 그래도 여기까지는 내 스트랑을 했으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어느 정도를 했다. 단지 여기에서 데이트를 쳤을 것이다. 이걸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를 보자. 52세에서 지금 저를 찾아왔습니다. 49세 신유가 들어왔어요. 신유. 유가 들어오니까 뭐냐? 전혀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데 반대 현상. 여기까지는 부동산 갖고 대박을 쳤다면 여기서는 뭐냐? 반대로 쪽박이다. 쪽박.
어떻게 불과 2, 3년 사이에 쪽박을 찰 수 있느냐? 모든 것이 묶이고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워지느냐? 왜 그럴까요? 정답은 신이다. 신은 뭐냐? 평화. 얘를 가장 좋아하는 평화. 천갑에 떠있으면 잡아서 없애겠다. 구름이죠. 잡아서 빛을 없애겠다. 이걸 이야기하죠. 얘가 비춰서 토를 비춰서 재물을 취해줘야 하는데 천간에 떠있다는 것은 천간에는 남들이 다 쳐다볼 수 있는 좋은 확 보이는 현상이라는 거죠. 얘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둡다는 거죠. 여기에 어두워지고 유가 드러내서 유자연살이 되겠죠. 자연살.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근심과 걱정이 엄청 많다. 왜? 이 많은 금이 얘를 작살내니까. 금다 목절이라 하겠죠. 금다 목절. 부러진다는 거죠. 얘가 부러질 수밖에 없다. 얘가 부러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신금 자체가 있는 병화마저도 잡아서 없애버리고 이에서도 잡아 없으니 완전히 어둠의 세계가 되었다. 이걸 보겠죠. 이럴 때는 희한하게 송사시비부터 들어온다. 모든 문제가 집 지으려면 송사시비 옆집에서 그리고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발발하게 됩니다. 정신없이 제 자신의 생각과는 의지와는 상관없이 굉장히 악재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야말로 와 참 하나님 아버지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하느냐.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여기인데 그게 언제 또 극대화 되냐. 지금 해자축으로 들어갑니다. 기해. 경자. 신축. 내년 양력으로 하반기부터 그 이후에 가장 극대화 되겠죠. 이때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고통스럽고 아프다. 이걸 얘기해주겠죠. 자, 이것은 하나의 일기예보입니다. 일기예보. 아, 저한테 이 질문을 했는데 좀 돈 벌 때 와서 좀 그리고 그 정도 되면 한번 와서 예를 들면 아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제가 이걸 막았을 텐데 승승장구하니까 규모를 더 크게 한 거예요. 더 크게. 워낙 잘 풀리니까 은행 금융 돈까지 많이 끌어다가 투자도 굉장히 크게 하는데 그런데 이거야말로 고통이다. 지금 기회는 그래도 나아요. 숨통이 트이니까 저를 찾아왔어요. 정신이 좀 있으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힘들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부동산 문제. 얘가 뭘 이야기합니까? 얘는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글자잖아요. 그냥 사주를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면 유자 있는 사람들, 유대원들은 부동산 문제를 갖고 골치 아프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거의 십중팔구 맞습니다. 이 사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걸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이거 말리하겠죠. 어떻게 말리하냐. 손실 여기서 끝내라. 그래도 올해가 기해년에 났다. 끝내주고 아니면 다 모든 직책을 버리고 조금만이라도 취하고 나와라.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사람은 그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들립니다. 왜? 혹시나 하는 생각과 혹시 잘 반전이 될까봐 이거 하고 에라 모르겠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이런 심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자연의 순환은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비바람 몰아칠 때 우리 인간들 비바람이 인정사정 봐줍니까? 안 봐줍니다. 자연의 순환은 사람들의 아무리 기도와 상관없이 척척척척 흘러가게 된다. 이때 여기서 들어오는 것은 먹구름이 척척척척척 오고 있다. 이 먹구름 속에서 어떻게 촛불 하나를 지키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비바람 몰아치고 먹구름 쏘나기 내리는 상황에서 촛불 하나를 들고 나는 끝까지 이 촛불을 지키겠다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보다 뻔한 것이다. 그렇다면 참고할 필요가 있다.
명리학이 그래서 굉장히 매력 있는 학문이다 이걸 보는 거예요. 미리 미래를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 상황은 그렇게 자연의 순환의 흐름 속에서 이 사주가 이 자연의 계절의 순환 속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새 운에서 또 내년 내운에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조금 참고하라 주의하라 이걸 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 명리는 자연의 흐름을 갖고 잘 파악해라. 일간의 특성을 갖고 잘 파악하면서 이렇게 흐름을 읽어낼 수가 있다. 그러면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저를 찾아왔을 땐 뭔가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저를 찾아왔잖아요. 잘 돼서 안 찾아왔는지 뭔가 복잡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미 읽었다는 거죠. 그러면 제 이야기가 맞는 것이고 맞는 거고 또 앞에 이야기도 맞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분은 신장이겠죠. 신장화. 신장이 거덜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뇌혈관, 음지나무가 굉장히 힘들겠죠. 극하니까 얘는 부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뭐에 의해서 경자면의 경금에 의해서 신대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안 무너지려고 안무를 통근하고 있으니까 뿌리를 갖고 있으니까 안 무너지려고 안 무너지려고 하는데 이 속에 있는 병화가 휘듯이 휴역에 가서 휘면서 안 무너지는데 이놈이 신금에 들어와서 없애버리니까 얘는 부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러져도 크게 부러진다 이걸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갑인일주 같은 경우가 왜 그냥 갑인일주라면은 간연제도입니다. 근데 이놈 속에 병화가 있어요. 근데 휜단 말이에요. 융통성이 있어요. 근데 신유 같은 애들은 융통성이 없어요. 자기 색깔대로 간다는 거예요. 얘가 훨씬 더 부드러워요. 병화가 있으니까 나무가 이렇게 햇빛에 의해서 휘어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얘에게 병화가 있어서 괜찮은데 얘가 들어오면서 잡으니까 그것이 존재가 병화가 물 없어지는 거니까 묶여버리니까 얘는 부러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부러져도 감옥은 대들보다는 거예요. 큰 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왕창 무너진다. 나의 활동과 추진력이 왕창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주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운의 흐름이 누구를 막론하고 운의 흐름은 평생 좋은 사람이 없다. 잘 흐름을 타고 가면서 그 시기를 잘 조절해 나가면서 최고다. 평생 좋은 사람이 어디냐는 거예요. 평생 좋은 사람이. 그래서 명량은 학문을 할수록 겸손하고 자기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분이 알게 됐으면 내가 아 이렇게 안 나갔겠죠. 여하튼 이 사주를 여러분들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이 사주가 전반적인 흐름 자체에서 식신께서 굉장히 좋은 능력, 실력을 갖추고 풀어나왔는데 무너질 때는 이렇게 크게 무너질 수 있는 상황으로 들어와 있다. 잘못하다면 이 사주는 스스로 진짜 극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면 어떻겠냐? 지금도 괜찮다. 얼마든지 좀 털고 나오자. 이것이 하나의 상책이고 묘책이다. 이것을 사주에서는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